여기서 난 뭘 하고 있지? 왕궁의 이 어두운 복도에서 깊은 숲속 나무 등골에 사냥꾼들이 줄로 묶어 미끼로 던져놓은 강아지처럼 오도 가도 못한 채 서성거리며 다가올 호랑이를 기다리는구나. 소름이 끼친다. 휘장 뒤에 숨어 나를 지켜보는 저 눈들. 하지만 너무 뻔한 수작 아닌가? 그분이 찾아와도 문을 닫아 걸고 만나주지 않던 내가 지금 여기서 그분을 기다린다. 우수아, 내가 뭘 증명해야 하지?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광기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. 만약 그렇다면,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내 가슴은 찢겨지겠지. 하지만 아니야.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, 그래 마지막처럼 그 얼굴, 그 눈빛, 그건 사랑도 광기도 아니야. 그것은 깊은 슬픔. 난 그 슬픔이 뭔지 몰라서,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무서워 떨고만 있었어. 내가 그저 말없이 안아줄 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이 오신다면. 하지만 나는 꼭두각시 사냥꾼들이 던져놓은 미끼, 아버지가 써준 각본대로 그분 가슴에 비수를 꽂아야 해. 낑낑거리며 찢어대야 해. 호랑이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날 물어뜯을 때까지, 내 가슴이 피를 흘릴 때까지. 그때 알게 되겠지. 내가 그분을 사랑했는지 사랑하는지.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어. 왜 내가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. 어쩌면 그분도, 만약 그렇다면 그분 뒤에도 누가 있는 걸까?